우리 자체적으로 카투사끼리 런이 있다고 이 형이 1년 반 동안 구라를 깐 거야. 새벽 6시마다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가도록 해놨어, 설정을. 근데 그 문자 메시지함을 누르다가 그 형 이거 확인을 눌러버린 거야. 야! 야! 아! 순간 5명 정도. 자, 여러분, 일단은 훈련 소설까지 딱 풀어드렸는데, 근데 이제 카투사 가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이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좀 풀어볼게요. 이거 초반기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이제 입영 때 제가 이제 실수하는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이건 오스솔 내용 중에 있는 거지.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이제 배럭 한번 옮겼어요. 근데 첫 배럭은 이제 그 층에 여자와 남자 같이 있어. 그게 레전드야. 이쪽은 여자 사는 이쪽 남자 사는데, 옆에서 여러분 소리 나는 거 거기까지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야. 아마 오스솔 안에 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그거 하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자대 들어가는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측면 말씀드릴게요. 군대 보직 68 위스키였어요. 왜냐면 알파벳이 있는데 그 단어를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군대 용어니까. 비밀을 화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의무병이에요. 그때 당시 동국대 경영 3수생이었어. 그냥 학교가 없는 정도였어. 외대보고 독일어과로 지원한 거야. 팩트로 말하잖아. 그때 정시 붙기 전에 여러분들 카투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는 입력이 된 게 분명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가 아니라 용인 외대보고 이제 고졸자의 이제 독일어과였어. 근데 의무병이 됐다? 이거 약간 좀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 진찰하나? 나 주사 놓나? 나 처음에 약간 그렇게 느꼈잖아. 의무병 되고 나서 그렇게 느꼈어. 처음에 이제 보직을 소개해 주라고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 끝나고 선임들이 왔어. 선임이 한 3명이 오더라고. 3명이 나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있고 완전 깎아머리 2미를 밀고 있어. 왜냐면 그때 훈련소에서 2미를 밀었거든. 민우 형 이병 김민우 했는 괜찮아 이러고 착하다. 처음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약간 백종원 닮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제주대 수의과였어. 그 형도 삼수였어. 내 웃긴 게 뭔 줄 알아? 한 명도 삼수에 있고 정의로 닮은 형이 있었거든. 그때 카투사 미팅썰에 나옵니다. 그 다음 김동환 정의로 백종원 이렇게 3명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순서가 김동환이 일병이었고 그 다음에 상병이 정의로였고 그 다음 병장이 백종원이었어. 백종원은 거진 전역이야. 지금 말까도 괜찮아. 인정? 왜냐면 병장들 여러분들 3개월밖에 안 남았기 그 사람이 이제 2개월 나왔어. 내가 입영 들어왔을 때 딱 그 사람 보면서 하늘 같아. 인정? 진짜 여러분들 이 사람은 거의 나한테 할아버지급이야. 후원해 여러분. 군대에서 백종원이 있다? 얼굴 자체가 화하네. 2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게 진짜 레전드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원이 형이 삼수했고 그 다음 정의루도 삼수야. 서경대 경영인가 아무튼 삼수야. 그리고 이제 김동환은 현역이야. 도합 7수 합친 도합 12수였어. 이거 레전드야. 저는 어디서 일했냐면 TMC였어요 이름이. 바로 용산병원입니다. 한국군을 생각하면 의무대 같은 데서 일해. 병원이 두 개가 있어요. 수술 같은 거 중환자실 그 다음에 이제 엄청 큰 전투병원 121 CSH Combat Support Hospital. 121은 그냥 군대의 어떤 명칭 같은 그냥 하나씩 번호 붙이는 거 있지. 약간 그런 거고 그 병원이 용산 미군기지 들어가면 저쪽 끝에 매일 끝에 약 길게 있었거든. 가장 끝에 있는 데가 숙대입구역이 있고 이촌역이 있을 거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알 거야. 그러면은 미군기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숙대입구 쪽에서 가까운 데였어요 제쪽 병원이. 그리고 이촌역하고 가까운 쪽이 이제 121 Hospital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MC라는 데서 일했는데 TMC 약자가 Troop Medical Center인가? 아무튼 그래서 TMC에서 일했는데 그리고 게이트가 18번 게이트 19번 게이트 이렇게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럭에 들어갔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직장 거기 이제 근무 첫날이야. 처음에는 어디로 오는지 알려주거든요 그 전날 자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와가지고 날씨가 요즘 생각보다 따뜻했어.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군복 위에다가 프리스 같은 것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너가지고 들어가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와 조용해. 사람도 아무도 없어. 병원이 그 조그만데 근데 병원이 엄청 깨끗해. 와 진짜 나 이렇게 깨끗한 병원 처음. 대기업 재벌들이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여기였을까? 여러분 생각에 미국 사람들 여러분들 막 분리수거 안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 어디다 던지고 이럴 것 같은데 진짜 엄청 깨끗해요 병원.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보인 사람이 군무원 분 중에 한 분이 앉아있는데 남자고 약간 푸근한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그분의 이제 성함이 고예요. 고 선생님이라 할게요. 고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30대였어 새로 들어왔는데 너 카투사지구나. 목소리가 딱 들었는데 너무 얇아. 뭐지? 여잔가? 왜냐면 머리는 누가 봐도 여러분 남자거든요. 왜냐면 전형적 여러분 옆에 치고 뒤에 밀고 30대 아저씨 컷이야. 근데 저기 뭐냐 너가 막내 카투사구나. 목소리가 너무 하이야.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의심했어. 혹시 약간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할 필요 없어 편하게 얘기해.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 뭐라 해서 PHA가 써있어. 미군 정기 건강검진이란 아마 뜻일 거야. 좀 약자 헷갈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서있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 저기 너 선임들 저기 쭉 가가지고 돌면 휴게실 있는데 거기 있을 거야. 휴게실에서 걸어갔어. 옆에 이제 문 있고 저기 물리치료실 같은 데 있고 방이 있더라고. 근데 좁아 통로가. 그냥 의무대니까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일했으니까 거기 이제 간호사분들하고 선임분들 있었어요. 그래서 종원이 형이 역시나 하면서 사과 하나 들고 사과 이제 물고 인사를 하더라고. 뉴큰 줄 알았어. 이미 군복이 위에 단추가 약간 해져 있어. 단추 다 달지 않아. 왜냐 단추 다는 개수가 진급하는 것마다 달라지는 거 아세요? 병장은 거진 위에가 다 풀려 있어. 위에 군복을 제대로 입지 않아. 단추가 다 풀려 있어. 아이고 저 민우 왔어. 이병 김민우. 아 하지 말라니까 편하게 해. 그럼 편하게 형이라 부를까 이 겐세.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들. 이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정의로 형은 없어. 그냥 이 형 지각을 오지게 해. 무조건 지각해. 아침에 안 나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여자랑 연락하고 있을 확률 높아요. 그리고 이제 동환이가 걔도 이제 일병이었어가지고 엄청 이제 빡셌죠. 그리고 걔는 약간 군기를 느껴. 그리고 걔는 말 되게 잘 들어. 난 이
처음에 영어를 어떻게 처먹었는데 오케이 가이스 하면서 밖에서 이제 방송이 들려오는 거야. 복도로 이제 나오래. 해가지고 나갔어. 거기에 이제 미군들 서 있고 간호사 서 있고 군무원 서 있고 이렇게 복도에 쭉 서가지고 아침에 이제 오늘 할 업무를 정리하는 거야. 이제 그게 한 5분 정도 코너가 있어. 그래서 옆에서 이제 옆에서 서 있었지. 쭉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있었거든. 한 명 진행하는 사람이 흑인 미군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계급이 꽤 높았을 거야. 막 진행 얘기를 하다가 오케이 today's I'm gonna introduce new baby Katusha. 예예예. 와 진짜 야 영화 한 장면이야. 나 깜짝 놀랐어. 처음에 소개해 준다 해서 텐션이 미쳤어. 역시 미국 야 다르구나 여기 여러분들. 와 그래서 헬로 헬로. 저 같은 경우는 오케이 이러고 이제 박수 치다가 갑자기 박수가 줄어드는 거 있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소개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했어요 소개. 아 선물 할 순 없잖아. 그거 다 생략하고 경영학과 다니고 있고 University student Nice to meet you. 아 박수 쳐주고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우리끼리 모였어. 네 명 모여가지고 일을 결단하는 거죠. 이 일을 뭐 시킬까 이런 거. 그래서 종원이 형이 딱 부르더니 민우야 너는 PHA라고 저기 고 선생님이 있는데 군무원하고 같이 일하니까 처음에 수월할 거야. 그리고 일은 다 그분이 알려줄 거고 난 저기 가끔씩 히어링 클래스 있을 건데 거기 이따 올게요. 히어링 클래스가 뭐냐면 미군들이 전쟁 났을 때 예행 연습하고 이럴 때 총을 쏘잖아. 그럼 네 귀가 다치잖아. 청각을 검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개꿀이야. 히어링 테스트 부스가 있어. 그래서 그 히어링 부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력 검사를 해주는 건데 부스 안에 이제 군인 들여보내고 앉아가지고 몇 번 클릭하면 끝이야 테스트. 그리고 하루에 환자가 5명이야 평균. 하루 내내 9시부터 5시까지. 그 나머지 시간 다 공부할 수 있고 철권할 수 있고 와우까지 할 수 있고 나중에 말해줄게. 거기는 2병 1병 절대 못 들어가. TMC에서 상병 병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 원래는 거기를 누가 갔냐면 종원이 형이 갔어요. 종원이 형이 하다가 이제 이 형 전역하니까 거기를 바로 이루 형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동아리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동아리 1병인데도 거기 간 거야. 딱 들으면서 느꼈지. 개꿀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표정부터 여기 개꿀인데 갠생기 지금부터 약간 기어오르네. 야 PH에서 좀 불러야지 갠생기 약간 표정 이러고 이거 약간 테스트 봐야 돼요. 테스트입니까? 테스트하면 저죠. 아 삼수인데? 나도 삼수야.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처음에 스크램블에 오지게 처먹어. 여러분 카투사 가면 계란만 오지게 처먹어. 나 사회 나가서 계란 기억 잡아. 스크램블 에그 한번 처먹고 그다음 반숙 처먹고 완숙 처먹고 있는 계란 요리는 다 처먹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PH를 옮겨야 돼. 바로 고 선생님 아 얘가 나랑 일하니? 난 뭐 필요 없는데. 아 여기 좀 민우 좀 잘 챙겨주세요. 둘은 이제 야 말을 놨더라고. 그래서 그래 종원이가 소개한 애니까 잘해줘야지. 옆에 이제 자리 두 개 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어떤 미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미군들의 약속을 잡아주는 건데 의사한테 이제 미군들도 정기 검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딱 말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아? 아니? 6개월 하면 1년에 한번 받을까 말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겠어? 대없어요. PHA 코너로 온 사람 있어 없어? 거진 없어. 근데 거기 두 명이 필요 아니야.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나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개꿀이었냐면 고 선생이 휴가 때만 커버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신병으로 들어왔는데 옆에 이제 앉아있어. 고생 이제 봤죠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봤는데 고형이라고 이제 말은 놨어요. 너는 뭐 사회에서 뭐 하다 왔니? 뭐야 이 사람 박진영인가? 그래서 학교를 좀 늦게 갈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 늦게 갈 수도 있지. 저 삼수했어요. 그래? 뭐 그것도 5초 정적. 드링 오케이 디스 영상 헬프 하우 메이 헬프 유. 바로 그리고 말속도 들어. 와 아웃사이더다. 디스 영상 헬프 하우 메이 헬프 유. 와 나 이거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마지막 오케이 하우 어바웃 넥스트 웬스데이 바바이. 이 속도가 와 진짜 메이킹 어포이먼 하는 속도가 진짜 미친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배운 거야. 그냥 그 사람 별명이 알파고였어요. 고시라 가지고 티티카미카 삐삐 뒤에 프린터에서 나와가지고 클리닉 용지 나와가지고 바로 딱 해가지고 여기 진단서 다 적혀있고 내가 그거 다 연습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나중에 빠르게 됩니다. 슈퍼 카투사가 돼.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 이제 입금을 받는데 됐어. 왜냐면 처음에 되게 다른 선임들한테 까였으니까. 왜냐면 원투원에서 병원에서 많이 일했고 TMC에서는 4명밖에 일한. 근데 전체 부원 자체가 2, 30명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TMC에서 일하는 부원들은 조금이고 대부분 원투원에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카투사끼리 또 친해지고 나는 4명이니까 이게 똑같아. 내가 외대보고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나 혼자 6층 기숙사 쓰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또 외톨이구나. 나는 그렇더라. 어느 집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 늘 외톨이로 시작해. 군대도 가서 똑같았어요. 근데 종원이 형이 많이 챙겨줬죠. 그래서 이제 이름 부대 모임 때 터집니다. 그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종원이 형이 나한테 PT가 있대. 뭐냐면 늘 미군들은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런을 뛰어요. 이게 뭐냐면 그 용산 미군기지를 한 바퀴 도는 거야. 아침마다 미군이 세계 1등 군대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다 하는데 카투사들이 이거를 빼는 사람들이 진짜 개많아. 나 그래서 런 그거 한 번도 안 했거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종원이 형이 우리 카투사 폰이 있어. 그걸로 NCYC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 카투사를 관리하는 사람 되는 거야. NCYC 한 명 있는데 TMC 카투사들을 관리하는 미군인 거야. 스태프 서전. 서전이 병장이 병장보다 하나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태프 서전이. 종원이 형은 이제 설전인 거죠. 근데 이제 그분 폰한테 우리 자체적으로 카투사끼리 런이 있다고 이 형이 1년 반 동안 구라를 깐 거야. 근데 이 형이 자기 전역할 때 자기도 한 번도 안 뛰었대. 이 전통을 지켜야 된대 TMC는. 아씨 개꿀이다. 그래서 그 폰이 있는데 내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고 싶은 거야. 자대 와가지고 전화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폰을 한번 빌렸어요 종원이 형한테. 그리고 이제 사단이 나는 거지. 종원이 형이 얼마 찾게 얘 진짜 생 이병인데 병장이 빌려준 거야 그 카투사 폰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피처폰인데 새벽 6시마다 그때 그 위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집합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가도록
해놨어 설정을. 1년 반 동안 4명이서 다 처자고 있는데 6시에 꿈나라에서 가는 거야. 메시지만 가는 거야. 부대 모임 딱 됐어. 내 이제 동기들 있잖아. 동기들 이제 4명 5명 있었는데 그 동기들끼리 그 방에 모였어. 너 어때? 너 일하는 곳은 어때? 그래서 아 나 진짜 개 힘들어. 아, 나는 개꿀이잖아. 그래서 야씨 나도 말 빠른 사람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근데 혼자 일 개빨리 해서 개꿀이야 진짜. 나 일 안 하도 안 해도 돼. 그때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생각 못하고 개 처우고 있었죠. 그때 우리 중에 홀드오버 형이 한 명 있었거든. 4명은 우리 동기고 한 달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랑 동기긴 한데 우리보다 급수가 높아. 이제 친해졌지. 놀았어. 야 나 형 폰도 받았어 이러면서. 오 진짜? 야 폰도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 전화하고 야야야 이러면서 놀고 그 폰을 이제 냅두고 나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홀드오버 형이 어 나 폰 좀 봐도 돼? 이러면서 폰을 본 거야. 근데 그 문자 메시지함을 누르다가 이걸 예약 메시지함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확인을 누르면 전송이 돼. 이렇게 하다가 그 형 이거 확인을 눌러버린 거야. For Catoosis, I'm running! 오후 11시 PM 달밤에 체조야. 11시에 용산 미군기지를 뛴다고? 이거 오바마도 힘들어.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돼. 여러분들 야 이거 말왕도 힘들어. 인정? 말이 안 되셨네. 야! 근데 문자 메시지 비슷한 날아가는 거야. 어몽어스에서 임포스터 그 몰래 미션 깨는데 이메일 날아가는 거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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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5명 정적. TV 보다가 야 민우야 야 문자 뭐야? 그 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 병장 형한테. 그 병장 형이 이제 핸드폰 쓰고 있었거든. 어 누구세요? 이병 김민우입니다. 아 맞다 나 폰 빌려줬지. 어 민우야 엄마 형 전화 잘했어? 아 너무 착해. 종원이 형 너무 착해. 천사야.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뭐가? 문자 말이지 말입니다. 아침에 뛰어야 되는데 저녁에 뛰었습니다. 어? 어디야? 갑자기 목소리가 백종원이 아니라 제시야 갑자기. 애들 다 저기서 이러고 서 있어. 내 동기들 뒤에서 이러고 서 있어. 같이 혼난 애들 마냥. 저 B동 302호입니다. 야 너 B동 101호로 와. 알겠습니다. 이병 김... 뚜뚜뚜뚜 바로 갔는데 진짜 개빨리 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미 김동환 일병과 정의로 상병이 다 와 있었어. 근데 종원이 형이 진짜... 와 이건 진짜 야 국무총리다. 와 야 망했다 씨. 죄송합니다. 아 이미 지났지. 야 일단 내가 내일 쉴라 했는데 내일 인시어 씨한테 가가지고 얘기할게. 몇 시에 보냈지? 11시 42분에 한 것 같습니다. 그 웃긴가 정현 11시 우참을 하던데? 갔어. 갔는데 그날 NCYC가 이제 아침에 나와야 돼. 아침 회의 때 없는 거야. 그 형 이제 NCYC 방에 들어갔는데 앞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더라고. 휴가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필 가족여행이었대. 그래서 우리가 야씨 개꿀인데 해가지고 페북을 뒤졌어요. 그러니까 그 NCYC 페북에 들어가니까 부인하고 이제 아들 3명하고 이렇게 괌에 가가지고 휴가 즐기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그 시간대 찍어보니까 그 전날 가족 식사하고 부인이랑 이제 술 먹고 술 취한 상태에서 그 문자 11시 42분에 딱 볼지 아 괜찮겠다 하고 3일 지나고 보니까 다행히 깜빡 잊었더라고.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 진짜 다행이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완전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다음 진짜 미군 훈련으로 가서 평택으로 제가 이제 정철 마냥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이 썰은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